셀프로 그냥 할게 오빠. 아, 네가 인사해. 알았어 오빠. 안녕하세요, 스페이스의 김현정입니다. 아, 반가워 반가워. 오늘 그 저기 봐, 스페이스의 김현정이가 여기 우리 잘못한 거 있어요, 오빠 저한테. 우리 현진영과 욱하고 이렇게 출연해 주는데 너무 고맙다. 아야, 뭐 아니에요 오빠. 왜? 또 이렇게 어색하게, 너무 하나도 어색하게 진짜 이렇게 고맙다고 바로 첫 번에 얘기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고맙네. 또 현정아 왜 왔어? 오빠 오라 그랬어. 아 내가 오라 그랬구나. 오빠 오라 그래서 왔어요. 아니 우리 스페이스A 그러면 네가 데뷔가 몇 년도지? 97이지. 네. 90년도 하반기에 그래도 히트곡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혼성 그룹 유명했잖아. 나도 주홍근 씨 그거 만든 작곡가 은창이 오빠랑 은창이 형이랑 나랑 빵 동기잖아. 아 내가 나 지금 빵 터졌잖아 지금. 내가 빵이 있는데 갑자기 은창이 형이 뒤에서 나를 이렇게 흔들리고 야 준영아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운동하는데 그래갖고 누구세요? 그때 은창이 형이야. 그래서 형 여기 어쩐 일이에요? 그때 나도 너지 뭐. 나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유 그때 김중만 형님하고 사진 작가 닥터에게 그 형하고 셋이 이렇게 키 크신 분. 공범으로 보컬 하시는 분. 공범으로 셋이. 그래서 내가 그 한마디 했지. 형 나는 어딜 가도 자꾸해요. 형은 어떻게 달고 다녀요? 막 이렇게 놀렸던 기억이 나. 셀프로? 그치. 그래서 나는 스페이스 A 그러면 내 머릿속에 잊혀지지가 않는 거야. 나도 오빠가 어디서 들으셨나 했어. 그리고 또 니네 멤버 중에 또 내 핫바리 있잖아. 아 재구요? 네 재구. 내 핫바리가 또 그, 저기 봐. 왜 대구가 왜 핫발이에요, 봐? 아니, 내가 이제 데리고 있었으니까. 나는 그냥 내 밑으로는 다 핫발이야. 알리프도 핫발이고 다 핫발이야. 아니, 그래서 아무튼 그 이제 핫발인 녀석이 내 밑에서 춤출 때 엄청 열심히 했던 녀석이거든. 그래서 갑자기 가수가 된 거야. 그쵸. 또 지금 제이슨 우리 또 핫발이 또 있잖아. 그래서 내가 스페이스에 가면 잊을 수가 없고 내 절대 잊혀지지 않는 그룹. 혼성 그룹. 오빠랑 인연이 좀 많네요, 진짜. 인연이 많지. 보니까. 재구, 제이슨, 또 은창이 오빠. 그죠? 그렇지. 그렇지. 아니, 니네가 특히 멤버들이 엄청 많이 바뀌었잖아. 맞아요. 니네 아주 그냥 순환의 저기 봐, 혼성 그룹 아니냐? 맞아요. 저희 한 번도 세본 적은 없는데 예전에 이제 촬영하면서 한번 세본 적이 있어요. 그때가 2명 들어오기 전이었으니까 12명, 총 12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작년부터 또 하면서 래퍼 동생 한 명 들어왔다가 또 자기 일 더 열심히 하겠다고 또 그만두고 나가고 다른 친구가 또 올해부터 들어왔잖아요. 그래갖고 총 14명. 그냥 하지 말지, 뭐. 나 이제, 이제는 오빠 그냥 이제 진짜로 또 이제 그만둔다고 하면 그냥 이제 다 각자의 길로 흩어지고 나도 그냥 혼자 하려고요. 왜냐면 정말로 오빠 잘 모르겠지만 오빠 혼자 솔로니까 이게 멤버들하고 계속 새 멤버를 구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그치 스트레스 받는 일이지. 네 맞아요. 그리고 적응을 해야 되고 또 같이 공연을 해야 되고 계속 합을 계속 맞춰봐야 되니까 또 이제 돈 나눠줄 때 얘를 얼마를 줘야 될지도 고민되고 얘가 새로 들어왔으니까 아 전에랑 똑같이 줘야 되나 좀 덜 줘야 되나. 똑같이 줬어요. 아 그랬어? 네. 아니 근데 너는 원년 멤버잖아. 네. 원년 멤버. 그러니까 너 남고 지금 싹 다 바뀐 거야? 응. 제이슨은 2집 때 들어왔고 그러니까 2집 때 어쨌든 1집 때 없었잖아. 맞아요. 그럼 1집 때 없으면 그냥 원년 멤버가 아닌 거지. 근데 그렇게 붙어서 잘 먹고 살고 있잖아 그래도. 그러니까 걔도 생명력이 긴 거야. 재구는 요즘 뭐해? 재구는 다 얘기해도 돼요? 뭐 다? 네가 어차피 편집하실 거니까 상관없죠? 아니 편집 안 해. 아 그래요? 네가 알아서 편집해서 얘기해. 아 그래요? 재구도 공연을 해요. 재구도 공연을 해? 예. 네. 어디서? 근데 너희들하고는 안 하잖아. 예. 네, 근데 이제 저희랑 같이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클럽 공연은 또 안 해요, 저희가. 니네 밤무대는 안 뛴다는 얘기야. 네, 밤무대는 아예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재구는 또 밤무대를 되게 또 많이 좋아해? 네. 그래서 그러면 밤무대를 하고 싶어 하길래 그럼 밤무대는 밤무대는 해라. 네. 왜냐면 재구도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재구로? 아니요. 재구랑 우리 멤버가 많잖아. 14명이잖아요. 그중에 이제 한 명 남자의 래퍼랑 여자아이는 이제 뮤지컬 하던 여자아이가 있나 봐요. 새로운 멤버? 네, 객원으로 해갖고 그렇게 해갖고 셋이 그냥 스페이스A로? 네. 그럼 스페이스A가 둘이야? 두 팀이야? 해요. 네. 그렇게 근데 하나는 밤무대용, 하나는 공연 콘서트용 이렇게 되는 거야? 콘서트 방송용. 네. 최근은 방송은 안 하잖아. 그러니까 방송은 안 나오던데.
근데 이제 그냥 어떻게 되냐면 섭외가 양쪽으로 올 때도 있고 왜냐면은 또 이제는 저희가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지인들이 막 섭외를 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오빠 연결해서 뭐 또 아는 연예인들도 많으니까 이제 오빠나 누나들이 뭐 해주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구한테 쪽으로 섭외가 갈 때도 있는데 보통 저희한테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 없으면은 스페이스가 그게 좀 약간 애매하잖아. 그래서 근데 상표권도 사실 저한테 있긴 해요. 스페이스 A라는 상표권이 저한테 있어서. 그럼 네가 봐준 거네. 예, 근데 왜냐면 재구도 또 막 매몰차게 그치. 하지 말라고 하기는 또 좀 걔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 먹고 살아야지. 예, 그래서 그냥 착하네. 어? 착해. 아니 왜? 또는 왜 안 하시는? 저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않았는데 제가 저희 신랑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니까 결혼하면서부터 약간 유교걸이 됐어. 생각이요. 아시잖아. 왜냐면 나는 그전에 그냥 칠랑팔랑 공연을 하던 그냥 연예인이었는데 어느 날 내가 결혼을 했는데 연예인을 안 하고 결혼을 이제 했잖아요. 결혼을 해서 계속 이제 사모 역할을 하다가 보니까 그 애기도 낳고 하다 보니까 유교걸이 계속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그래갖고 아직 안 끝났어. 그래갖고 이제 내가 나이트클럽 이제 가서 이제 공연을 하기가는 약간 그런 거지. 약간 뭐라 그러냐면 또 아이들도 이제 학교도 다니고 하니까 좀 내가 그렇게 나이트클럽 가서 그렇게 공연을 해도 되나? 이런 생각.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수라는 직업은 가수 따로고 나는 또 사모는 따로고 또 아이들 엄마는 또 따로고 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완전 따로는 또 안 되더라고. 그렇지. 그 신도들이 내가 저기 우리 누구누구 목사님 사모님 그 나이트클럽에서 봤잖아. 맥주 마시다가 노래 겁나 잘하는데 짧은 치마 입고 이래버리면 또 이게 그래서 저희가 조금 꺼리는 게 이제 나이트 클럽 공연 그리고 불교 행사. 불교 행사. 네. 나는 불교 행사도 하는데. 네, 오빠는 목사님도 아니고 사모도 아니니까. 나 기독교 신자야 절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사모랑은 또 다른 것 같아 그게. 내가 또 오빠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사모인데. 스님들, 나 근데 스님들 계실 때 한번 보면 나는 그렇게 했어. 생각해. 노래는 아는데 몰랐어. 야. 스님들이 앞에 한 세 줄 딱 앉아 계시는데 올 수가 없었어. 왜냐면 이거 물어줘야 되잖아. 근데 갔는데 딱 보니까 불교 행사 큰일 났다. 우리 신랑한테 전화했어. 야, 나 모르고 왔는데. 왜냐면 이게 그냥 해서 쓱 요새 좀 비밀이 없잖아, 오빠. 그렇죠? 없잖아요. 이게 다 인터넷 뭘 하다 보면 다 나오잖아. 근데 너 스님 앞에서 노래했더라 이러면 나 민망하니까 전화했어. 어떡해 나 여기 왔는데 막 스님들 앞에 앉아 계셔 어떻게 하지 막 우리 신랑이 얼른 하고 와. 아니 그러니까 다 이게 있는 거야 그게. 왜냐면 나도 기독교 집안이고 기독교 신자인데 어쩔 수 없이 유튜브에서 지인이 좀 신점 보는 저기 뭐야 유튜버 한번 제발 좀 나가달라 해서 한번 나갔지. 또 절에서 이제 108배 소문 자자해 오빠 108배 했다고. 그래 근데 나는 그때도 스님이 말씀하셨지만 내가 절하는 게 부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절하면 된다라고 해서 한 거야. 아 그러지 않았으면 나 안 했지. 어찌됐건 오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빠가 하는 거랑 내가 하는 거랑은 좀 데미지가 달라. 다르다고 생각해. 그치. 일반 신이랑 영부인하고 다르겠지.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그래도 내가 약간 그래 영부인이니까 어차피 뭐 그 불교 행사랑 저기 나이트 공연 안에서 한다고 내가 막 억부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 그래서 만약에 많이 주면 얼마나? 한 2천? 얼마나? 2,500? 아니 좀 더 3,000 생각해볼게요. 생각해본다고? 그리고 이혼가 아니야? 신랑 안 보이게 말도 못해? 요즘은 비밀이 없다며. 아니 말도 못해? 아 그냥 말이라고? 야 우리 방송이 그냥 말하는 방송인 줄 알아? 3천 누가 주실 거야? 연락 주세요. 아니 일단 뭐 오늘은 뭘 만들어 볼 거냐면 요즘 MZ들한테 유행하는 쿠키 안에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자 일단 내가 좀 씹어본 볼게. 네. 일단은 쿠쿠다스를 이제 이 첫 번째가 이게 이름이 쿠쿠다스 이제 샌드위치 아이스크림이니까 쿠쿠다스를 좀 까줘. 알겠어요. 자 이렇게 했고 요즘 MZ들은 이렇게 막 뭐라 그러지? 젤리랑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먹고 이런 걸 하더라고. 그쵸? 그래. 탄산이랑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먹고 그래. 뭐 이런 거 하더라고. 맞아. 우리 딸 보니까 요즘 애들이 좀 섞어 먹는 거에 레시피가 비상해. 이렇게 넣으면 이제 샌드위치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이게 어디서 많이 본 아이스크림 아니냐?
빵 또 와. 그치, 빵 또 와. 아, 그래, 아, 여자니까 네가 먼저 먹어봐. 아니, 아니요, 오빠 아니야, 먼저 먹어봐. 꿀찌피? 어, 솔직히 해봐. 쿠쿠자츠랑 아이스크림 맛이에요. 쿠쿠자츠랑 아이스크림. 이거 도대체 어떤 새끼 먹는 거야? 어느 정도 돼야 막 오 막 이런데. 그러면 이걸로 해보자. 이거는 지금 핫한 쌀과자거든? 아, 나 이거 처음 봤어요. 아, 여기 있다. 우유 쌀과자라고. 우유. 우유. 자, 요건 내가 먹어볼게. 네, 드세요. 나 빨리 만들어서. 이거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오! 왜냐면 오! 과자가 그지 그지. 이건 괜찮아. 어, 진짜? 이거는 없는 레시피예요. 이건 없는 레시피야. 진짜? 응. 개척했어요? 야, 교회도 개척하는데 이거 음식 개척 못하냐? 응? 어때? 맛? 아까보다는 맛있어요. 이게 지금 짠맛이 난단 말이야, 과자에. 그러니까 단짠이 되니까 맛있는 거야. 그 코코넛은 단단이잖아. 맞아. 와, 오빠 또 똑똑해졌다. 그럼 내가 무식했냐? 이 음식은 내가 볼 때 요 레시피는 짠맛이 나는 과자랑 아이스크림이랑 섞어야 성공할 수 있는 레시피입니다. 됐어, 이제 그만해. 오빠 화난 거 아니죠? 그게 아니라 짠 게 이거밖에 없어. 그쵸? 진짜 스피디하다. 예전에 이제 JTBC에서 이제 슈가맨을 딱 보는데 네가 딱 나오는 거야. 오빠 나 그 전에 알았어요? 노래만 알았지, 그 빵에서. 그치, 노래만 알고 너를 내가 알지 못했지. 근데 네가 스페이스 A라는 건 알았지. 그래도 다 알아. 왜냐면 나중에 만나면 조질 것들 조지고 이렇게 하려면 얼굴을 알아둬야지. 그치, 얼굴을 알아둬야지. 우리 같은 이제 군기반장들은 얼굴을 좀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란 거지. 왜냐면은 한참 뭐 네가 활동을 많이 하다가 갑자기 없어졌잖아. 니네 그냥 멤버 다. 그러다가 그냥 갑자기 그 나와갖고 딱 부르는데 나도 좀 뭔가 이렇게 뭐지? 반갑기도 하면서 뭔가 이렇게 뭉클한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거기 나오게 된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쵸. 무대에 선다는 게. 그때는 결혼하고, 그러니까 내가 박선주 언니한테 보컬을 배우면서 혼자 솔로로 준비를 하다가 이제 그때 그 옛날에 막 PD 사건 터지고 막 이러면서 대표님들 다 막 해외로 도주하고 막 이럴 때 음반이 잘 안 됐단 말이야. 근데 그 다음에는 그때는 뭐 한 26, 27 이러니까 그때는 이제 혼자 솔로 뭐 댄스든 발라드든 하기는 좀 너무 이제 나이가 많다. 그리고 그때 한창 또 막 장윤정 님이 막 이제 트로트하고 막 이럴 때여서 그 나이에 자꾸 트로트 제의가 나한테 오는 거지. 그래서 나는 또 트로트는 싫은 거야. 그 당시에는 이미지가 솔로 하다가 잘 안 되면, 그러니까 팀 하다가 솔로가 잘 안 되면 약간 트로트로 전향한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옛날에 많았잖아요. 지금은 트로트가 되게 많이 대중화도 되고 인기도 많아졌는데 이제 그런 이미지는 또 나도 싫은 거지. 내가 솔직히 또 트로트가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아,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우연한 기회에 그래서 내가 보컬 트레이너를 그냥 하면서 보컬 트레이너를 하면서 왜냐면 나 실용음악과 동대여대 실용음악과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지인들이 이제 노래 가르쳐 주라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하면서 우리 신랑이랑 만나서 결혼을 했지. 결혼을 하고 나서는 왜 나는 아직 약간 가수에 대한 미련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결혼을 해서 그러니까 타이에서 못하게 된 거잖아. 타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못하게 된 거잖아. 내가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인기가요나 그런 뭐 가요 순위 TV도 안 보고 싫은 거야. 그거 딱 보기 싫은 거 오빠 그 마음 알아? 그치 그치 그치. 알지? 보기 나도, 딱 싫어. 나도 그랬어. 나도 옛날에 사고치고 갔다가 오잖아? 앨범 내갖고 재기하기 전까지 음악 프로 절대 안 봐. 그치. 뭔지 알지 오빠. 그리고 가수 누가 가수 나온다 그러면 채널 돌려버려. 그냥 보기가 싫어. 그래서 그냥 결혼하고 그냥 지내고 있었는데 뭐 SNS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보컬 트레이너만 하고 있었지. 선생님을 하고 있었지. 학원에서도 하고 개인 레슨도 하고 뭐 그냥 전도사님 사모로서 그냥 밥하고 그때 전도사님이었구나. 교육 전도사였으니까 우리 신랑 월급 60만 원일 때. 아, 그래서 그래? 그거 어떻게 살았냐? 또 약간 실용음악과를 졸업한 가수가 되게 흔치 않았어 오빠. 그래갖고 내가 개인 레슨이 굉장히 높았어요. 아, 네가? 개인 레슨 페이가 한 명 두 명 가르쳐 주다가 애들이 이제 막 몰리고 해서 보니까 그렇게 내가 약간 레어템이 된 거지. 아니 근데 예전에 뭐 PD 사건 뭐 이렇게 서세원 PD 사건이라고 왜 방송국에서 이제 PD들한테 계속 엔터테인먼트 이제 기획사에서 주잖아요. 그게 터져갖고 아 그래서 엔터 쪽에서 엔터에서 이제 근데 우리는 다 알지만 안 주는 엔터가 없잖아요. 난 잘 모르겠는데. 혼자 살겠다는 거야 지금? 그
그런 게 있었어. 어, 나 욱하네. 아, 그래서. 어. 그러니까 이제 큰 대형 뭐 이런 대형 기획사 대표님들이 다 도주하거나 다 해외 도피를 하셨단 말이야. 오빠 기억 안 나요? 되게 큰 사건이었어. 허세현 PD 사건이라고. 아, 그랬어? 그게 어. 너가 연루된 거야? 아, 그러니까 우리 그 회장님이 되게 큰 기획사였는데 나는 그 회장님하고 다이렉트로 계약을 했단 말이야. 그래갖고 아~ 선주 언니한테 배우고 있었는데 이제 회장님이 그 회사가 이제 잘못했구나. 캐나다로 도피를 하셨어. 아, 그랬구나. 그래서 캐나다에서 전화가 왔더라고. 현정아, 그 다음날 나는 주영훈, 영훈이 오빠랑 같이 어. 이제 프로듀싱이랑 이런 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영훈이 오빠 전화해서 오빠 어떻게 해요? 도피하셨다는데? 근데 영훈이 오빠 무슨 힘이 있어? 그래? 좀 기다려보자. 현정아 어떻게 하냐? 이러고 못 만났지. 그래, 아직까지 안 오신 거야? 전화 한번 왔어요. 뭐라고? 캐나다에 있다고. 아직도 한국에 안 들어오신 거네? 들어오셨대요. 내가 그때 뭐 또 무슨 예능 프로 찍다가 영훈이 오빠를 만난 거예요. 오빠 기억나세요? 그때 막 어, 알지? 그래서 너랑 나랑 못 만났잖아. 막 이렇게 하면서 한 회장님 들어오셨어요. 그때 들어왔다는 얘기 들었어요. 한 15년일 거야, 공소시효가. 어디 계세요? 그렇다. 야, 그 참 파란만장했던 시기도 다 지나갔고 이제 한 회장님한테 영상 편지 하나 띄워줘. 회장님 저 그때 선주 언니한테 노래 배우다가 솔로 내주신다고 하고 도피하셨잖아요. 저 빨리 내주세요 혼자. 급하니 너? 많이 급한 것 같은데. 네가 이제 한참 할 때 막 룰라도 있지 않니? 그럼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혼성그룹 중에 제일 핫바리지. 너 목사 아니에요? 부인이잖아. 핫바리가 뭐야? 미안해. 사모님이잖아. 사모님. 어, 알았어. 우리가 제일 아래죠. 그 제일 아니 바닥. 뭐 그렇진 않지. 뭐 히트곡으로 따지면 뭐 그래도 언저리까지는 가지. 니네도 히트곡 지금 많잖아. 지금 생존하는 혼성 가수들 중에 지금 이제 콘서트든 뭐든 하는 생존. 근데 가수들. 혼성이 뭐 룰라, 스페이스 A 이것도 뭐 있었어? 없잖아. 왜 코요테 샵? 아이, 자자. 그렇지, 코요테. 샵은 뭐 이미 옛날에 걔네들은 해체됐고. 아니, 그래도 자자는 버스 그거 하고 없어졌었잖아. 감사해 오빠. 어. 근데 스페이스에는 그야 뭐야 붉은 노을 아니 주원글씨 이문세? 아니야. 아니, 붉은 노을은 아니, 뭐야? 주원글씨 또 뭐 있지? 뭐? 네 히트곡? 없어. 섹시한 남자. 섹시한 남자. 성숙. 성숙. 거기까지. 일단 세 곡 이상 되는데. 그리고 약간 저 없을 때도 이 정도도 히트곡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바람난 남자. 아, 그건 히트곡 아니야. 아, 그쵸. 나도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모르면 아니야. 내가 알 정도. 지금 네가 된 맞아요. 제목들은 내가 다 아는 거야. 내가 네이버. 인정. 네이버로 이렇게 연결이 맞아. 안 돼서 그러지. 맞아. 그래서 이제 그 혼성그룹 할 때 좀 뭐 물어보라고? 단점. 어, 불편한 네가 MC야? 어. 왜 네가 뭘 물어보고 그래? 내가 할 거를 대답해요. 그 내가 할게. 어, 알았어. 그 뭐라 그랬지? 단점. 아, 알았어. 아니 뭐 야. 노인네 우대 좀 해드려요. 야. 이거 스케치북에. 야, 그 안 보세요. 꼰대. 야, 90년도 후반에 어쨌든 혼성그룹 하면서 힘든 것도 많았을 거고, 어? 뭐라고? 단점. 어, 불편한. 어, 혼성그룹 단점. 어, 네가 MC냐고 인마. 뭐야. 야, 혼성그룹 하면서 이게 이제 불편했었던 점이나 단점 같은 거. 예전에 그러니까 얼마 전에 참 공연을 갔는데 장점을 물어보는데 우리가 장점은 있니?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왜냐면 단점은요 오빠 우선은 옷을 갈아입는 게 불편해. 아, 그렇지. 그렇다고 예, 뭐 어디 가는데 의상을 입고 가면 다 구겨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아이들은 다 나가 있고 나는 차에서 빨리빨리 갈아입고 또 아이들 또 갈아입고 저 잠깐 나가 있고 이렇게 해갖고 하니까 그거 불편. 그리고 성향이 우선은 남자랑 여자랑은 좀 성향이 다르잖아. 이해한다고 해도 성향이 다르니까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같은 여자끼리는 어떻게 보면 좀 얄밉거나 이런 구석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성향이 비슷하니까 이런 공통점이나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성향이 다르니까 조금 약간 그런 게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아니 애들도 그런 걸 불편하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렇겠죠. 그러면 혹시 네가 이제 차 안에서 이동하고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남자 멤버들하고 해야 되는데 네가 자꾸 기도를 하자 그러거나 찬송가를 부르거나 막 이러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아니에요. 기도는 어, 밥 먹을 때 기도는 나 그냥 혼자 하고 강요로. 애들 안 시키고 강요 안 하고? 아니 그럼요. 아니 보통 교회 다니신 분들이 자꾸 강요 기도를 시키고 막 그런 걸 나는 많이 경험했거든. 나는 어떠냐면 특히 우리 마누라. 아
아 진짜? 어. 나도 항상 어릴 때 주위에 이제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다 권하시고 막 교회 와 막 이렇게 권하시고 전도하시고 막 어, 성경책도 막 읽어보라고 하시고 막 이러잖아요. 나도 그게 불편했던 적이 있던 사람이라서 그냥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 오빠. 그냥 내가 막 그렇게 천사처럼 뭐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순 없지만 그냥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야. 근데 이 사람을 보고 어, 이 사람 되게 괜찮다. 어 근데 크리스찬이네. 어 그럼 교회를 다녀서 아니면 하나님을 믿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괜찮나? 어 나도 그 교회 되게 궁금하다. 나도 그 하나님 되게 궁금하다. 예수님 궁금하다. 이렇게 해서 전도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굳이 내가 야 교회가 너 내일 내가 너네 집 앞에 갈게. 이것보다 그렇게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아요. 김현정이라는 가수가 또 있잖아. 키 큰 김현정이 멀대 같은 애. 롱다리. 어, 활동할 때 불편할 것 같아. 또 이름을 좀 바꿔서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 저는 김현정이 본명도 아니에요. 아, 넌 가명이야? 그게 가명이 아닌, 그러니까 가명처럼 됐지. 왜냐면 어릴 때 부르던 두 가지 이름이었어. 하나는 본명은 이제 김문선으로 돼 있는데 주민등록상에는 근데 김현정은 이제 이름이 좀 대칭? 쉽잖아요. 집에서 부르는 그런 이름이었는데 이제 우리 기획사 사장님이 그게 현정이가 내 본명인 줄 아시고 왜 그때는 그냥 프로필 이렇게 넣으면 그냥 이렇게 막 적어서 내잖아요. 그렇게 내가 그 내 본명인 줄 알고 그렇게 내신 거야. 기사화를 다 시키신 거예요.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바로 선언하면 되지. 저 사실은 김문선입니다. 차라리 뭐 약간 뭐 신지나 뭐 좀 예쁘게 좀 가명을 좀 했으면 더 오히려 근데 문선이 이름 괜찮은데? 저 아주 노래 잘할 것 같지 않아? 문선? 김문선 노래 잘하는 가수들 보면 이름이 특이하잖아. 그 재즈 가수들도 이름 특이한 가수들 많잖아. 웅산 지금이라도 바꿀까 오빠? 그래 바꿔. 그럴까? 그냥 애들 빼버리고 너 혼자 솔로 앨범 내면서 애들 빼버리고 이 얘기를 나 한 5년째 듣는 것 같아. 야 그러면 애들 섭섭하잖아. 아 그래 알았어. 아니 너 그게 다 폭로를 하냐 애가? 아, 농담인데 어때? 오빠가 진짜 야 애들 빼버려 이런다고 내가 진짜 뺄지 않는데. 아, 그치 농담한 거지 내가. 그럼 이거 잘라주세요 오빠 불편하네. 아니야 안 불편해. 그래 봤자지 뭐 지들이 어떻게 할 거야. 나한테 어떻게 할 건데. 아니 그래서 아무튼 나는 지금이라도 본명으로 바꿔서 한번 활동을 해볼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노래 잘할 것 같잖아. 장필수 누나 이름 특이하잖아. 근데 진짜 딱 장필순 같잖아. 근데 몰라 내 이름이라서 그런지 장필순은 약간 멋지죠? 김문선도 멋져. 어 가요계엔 김문선 축구계엔 신문선. 아, 야 아니. 해설계 완전히 탑클래스인데 너는 가요계 탑클래스. 맞아요? 어? 알겠어요 오빠. 좋아요 나중에 혼자 하게 아니면 김수환무 거북이와 두루미 그만해. 알았어. 자 그 나이트에서 너 캐스팅했다고 그러는데 그 누가 너를 캐스팅한 거야? 오빠 김명준 그 대표님이라고 DJ 하시던 분인데 DJ 하는 애를 내가 어떻게 알아? 어떤 나이트죠? 줄리아나. 근데 그분이 난 문나이트밖에 몰라. 줄리아나는 알지도 못해. 그분이 되게 연예인분들하고도 이제 막 다 친구고 되게 이제 많이들 아시더라고. 뭐 남자 다 나이 많아? 68년. 아, 그 죄송합니다. 김 대표님. 근데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 내가 오디션 같이 본 장소가 나이트클럽이지 내가 나이트클럽에서 막 아 얘도 나랑 비슷한 거네. 내가 이제 나이트에서 놀고 있는데 친구가 나는 오빠가 노래 잘하는 친구 좀 데리고 오라고 한다. 근데 마침 이제 내가 거기 있었던 거 걔도 거기서 그 오빠도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래갖고 이제 야 그 오빠한테 한번 가보자. 그 오빠 지금 거기 와 있다. 그래갖고 그때는 뭐 19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막 이제 한창 막 놀러 다닐 테니까. 야 그러면 19이면 너 나이트 못 들어간 나이잖아. 네. 근데 간 거야? 네. 야, 왜 이렇게 성대현하고 똑같은 애는? 그게 그때. 야, 그 새끼도 그 자식도 그 미성년자 때 무면허로 운전하고 다니고 아니, 너는 미성년자 때 나이트 다니고. 근데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건 수능이 끝나면 이제 사실은 많이 놀러 다니잖아요, 그때. 아니야? 아니야 나는 수능을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 아니야, 그쵸? 그때 다 미성년자긴 한데 다 다니잖아 나이트. 그죠? 나만 다녔어? 그런 거 같은데? 아, 다 다니죠, 그쵸? 아니, 안 가는데요. 진짜? 그러니까 그 범법이야, 현정아. 진짜? 그럼 안 간 걸로 해. 성인 돼서 간 걸로 해. 나 1월생이니까 그 다음에 1월에 갔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빠른 일이라서 갔다고 해. 야, 나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절대 편집 안 돼. 그래서 뭐 얘기했지? 너가 19살 때 미성년자 때 나이트 갔다고. 아니야. 부킹 됐을 거 아니야. 아니 그때는 뭐 부킹이고 뭐 이런 막 그게 아니라 부킹이 진짜 아니고 부킹. 근데 그냥 막 진짜 나이트 클럽에서 춤추고 막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그런 게 재밌어서. 아 웨이터들이 손잡고 끌고 갔을 텐데. 아니 뭐 갔겠죠. 그래. 근데 그거에 별로 그 주 목적은 아니었어. 재미가 없었어 그런 거는.
다들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거기서 노래를 해서 이제 저한테 이제 번호를 주시면서 명함을 주시면서. 했어. 아, 그러니까 그 오빠들, 오빠분들 막 그렇게 단체들은 룸에 있었을 거 아니야. 그 내 친구가 아는 오빠들이 이제 거기 있었는데 뭐 가수 팀들, 팀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다가 여자 가수가 나가서 같이. 야, 그 나이트 안에 그 시끄러운. 아... 나이트 안에 있는 룸 밖에서 소리 다 쿵짝쿵짝 소리 나는 그 룸 안에서 노래방 기계에서 노래를 한 거 아니야? 나는 근데 원래 노래를 하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아, 그게 오디션이었어? 아, 그래서 됐고 오래. 그래서 어? 그래서 왜냐면 난 춤추다가 가서 노래만 하면 되니까 그냥 같이 갔어. 그래서 노래를 그냥 가자마자 노래 하나 하기로 노래하고서 쭉 갈게요 이랬더니 명함을 주시면서 회사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명함을 받고 왔더니 친구들이 사기다, 사기꾼이다 막 다 이러는 거야. 그렇지. 그 저기 봐, 나이트 룸에서 그거 노래 듣고 명함 주고 이러면 신뢰가 잘 안 가지. 아, 그렇지. 근데도 이제 친구가 아는 분이라고 하니까 조금은 믿었지만 그래도 잘 믿진 않지. 원래 아는 놈들이 더 무서운 거야. 응, 그래갖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때가 이제 시내하우스 옛날에 압구정동 그 시내하우스 있잖아요. 오빠 거기 위에 이제 공사하고 있다고 그쪽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공사장으로 이제, 오래? 아, 인테리어 공사하고 있대 회사. 그래갖고 거기로 갔지. 갔더니 친구, 그러니까 혼자 가긴 좀 그러니까 친구들 데리고 갔지.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막 그 당시에 유명하신 드라마 작곡가분들 뭐 계시고. 네가 어떻게 알아? 드라마 작곡가 유명한지 안 유명한지. 최진영이라고 가수 하셨던. 그래. 그 사람을 그, 알아? 그 TV도 유명하다고 그러니까 유명한지 안 거 아니야? 그때 그 당시에 사랑할 그대뿐만 해가 되게 그러니까 되게 인기가 많았는데 그거 작곡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치? 그렇게 얘기해도 내가 모를 수도 있었겠구나.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맞았어. 그래? 그래서. 그분이 맞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뢰가 빡 가서 은창이 오빠도 있었고 그때 닥터에게 뭐 그때 닥터에게도 한때 막 엄청 유행 엄청 그 인기 많았으니까 뭐 그래서 거기서 노래해보라고 해서 또 노래를 했지. 그랬더니 제대로 한 거네 거기서. 사무실에서. 그렇죠.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연습생 하면서 이제 준비해갖고 스페이스 A가 나오게 된 거예요. 나 전에 내가 갔을 때 이미 래퍼 오빠랑 더원이랑 여자분 한 분이랑 같이 연습을 하다가 그러니까 더원이 이제 니네 초창기 멤버였다는 거에 내가 깜짝 놀랐거든. 난 그걸 몰랐어. 아, 진짜요? 나는 니네 1집 멤버들을 너 말고 몰랐어. 내가 들어가기 전에는 오빠가 메인싱어였지. 근데 나는 그런 개념도 없이 뭘 모르고 들어갔는데 이제 주홍근 씨랑 곡이 원래 나와 있는 곡을 나더러 불러보라고 해서 내가 불렀더니 이 목소리랑 이 노래랑 너무 맞다고 하시면서 내가 메인이 된 거야. 아, 그랬구나. 그때 많이 속상했겠지, 원이 오빠. 그때도 원이가 근육 많았어? 그때는 되게 지금 막 퉁퉁하게 근육이 많잖아요. 그때는 되게 날씬하고 술도 안 먹고 그런 근육맨이었어. 맨날 운동만 했어. 여기 호리호리한 근육질. 호리호리한 근육질. 그 애가 갑자기 어느 날 근육돼지가 돼갖고 나도 깜짝 놀랐어. 100kg라고 하길래. 그래서 내가 한 번은 내가 행사장에서 원이를 만나갖고 야, 너 R&B 가수가 이렇게 근육 이렇게 하면 그거 별로 안 좋아. 내가 그랬더니 아, 예. 이러더니 그래도 이제 요즘은 조금 뺀 것 같더라. 그래서 내가 슈가맨 찍으러 JTBC 갔는데 그날 원희 오빠가 JTBC 딴 거를 녹화하러 온 거야. 그래서 거기 왔는데 내가 깜짝 놀랐잖아. 왜 이렇게 같이 노래 있어? 같이 노래 안 했어? 노래 안 했어. 그냥 우리 대기실에 와갖고 인사하고. 그랬구나. 야, 니네가 샵 라이벌이었어? 그 당시에 오빠. 그러니까 솔직히 뭐 겸손 다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그래. 나 그런 것도 아닌데 솔직히 그냥 말하면 우리가 그때 뮤직뱅크나 뭐 이렇게 그런 가요 프로에서 우리랑 코요테랑 샵을 셋이서 묶었어. 합동 무대를 되게 많이 시켰어. 왜냐면 혼성 그룹 중에서 조금 이제 인기 있는 게 딱 셋인데 그 당시에는 코요테랑 내가 보기엔 샵이랑 비슷비슷했고 우리가 제일 꼴찌야. 근데 어쩌다가 진짜 섹시한 남자가 국민 애창곡, 노래방 애창곡이 되면서 올라온 거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지금까지 활동을 하는 거는 그 뭐 코요테하고 너네잖아. 샵은 일단은 해체했고 뭐 본인의 위치를 너무 깎아내릴 필요는 없어. 근데 그게 사실이야. 아니 사실이라도 그 대신 너는 목사님 사모님이잖아. 어디 가도 뭐 현정아보다는 사모님이라는 소리를 더 많이 듣는 위치니까. 자, 이렇게 오늘도 이제 얘기를 좀 길게 많이 나눴는데 또 새로운 것도 내가 이렇게 알게 됐고 가수들 다 비슷하잖아. 또 고난과 역경이 있고 또 즐거운 때가 있고 다 롤러코스터인데 너 또한 만만치 않게 롤러코스터를 탔구나라는 생각하니까 앞으로 좀 더 길게 가수 생활 해줬으면 좋겠다. 감사해요, 오빠. 그거 다야? 같이 가요, 지금. 그래. 같이 가고 그 마음에 드셨어요? 얼굴이 확 달라졌어. 같이 가고 이제 오늘 어때 현진영 곡하고 저 세상 버라이어트
버라이어티 토크쇼 출연한 소감이 어 지어내지 말고 씨. 재밌다. 어 재밌고. 재밌다. 재밌어? 그냥 이 오빠한테 잘 컨셉에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 보통 때 평상시 약간 가식적이지 않고 원래 사실 이런 모습이잖아요, 오빠. 아 이 정도는 아니지. 너 네가 이렇게 얘기하면 시청자들이 다 그런 줄 알아. 지금 안 그래도 시청자들이 왜 그렇게 하냐고 왜 자꾸 댓글을 반말로 댓글 달아요 이러고 자꾸 그러는데 이런 게 진영이 오빠는 약간 겉은 이렇게 하면서 은근 츤데레처럼 챙겨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진짜 와서 그냥 막 출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지 약간 맨날 욱하지만 않아요. 정말 은근히 챙겨주는 그런 츤데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후배들이 다 오빠 좋아하고 하는 거죠. 됐죠? 마음에 드세요? 대전은 하지 말아야지. 야, 그래, 그러니까 소감이 어떠냐고. 왜 아, 자꾸 그래서... 딴 얘기를 해. 아, 좋아요. 그리고 현진이 형도 욱하고 더 많이 흥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빠. 화이팅. 그래, 기부 좀 하고 가라. 뭐요? 다음 출연자 출연료. 출연료 없다 그러더니 있는 거야? 야, 있어. 야, 우리가 무슨 뭐, 야, 그러다 노동청 신고당하면 어떡하게. 줘봐, 출연료에. 뭐 있나 봐, 진짜. 있어. 아, 진짜? 아, 뭐 또 장난님 치시는 거예요? 야, 갖고 와, 이거 내가 줘야 돼. 아, 그래? 뭐, 얼마 되진 않는데. 아, 진짜? 커피 좋아하지? 네. 이제 커피. 어머, 진짜요? 많이 먹고, 잠 못 자라고. 얼마 안 돼. 한 20잔 정도 먹을 수 있을 거야. 감사해요, 그래도. 그래, 그래서 뭐 어쨌든 오빠가 그냥 부르진 않아, 후배들. 근데 우리 채널도 성장하고 그러면 이거에 10배, 20배, 뭐 30배, 50배는 안 되겠다. 예, 그 정도의 어떤 가치로 한 번 더 좋아요. 정현 씨를 모실게요. 현정 씨를. 왜 정현 씨래요, 오빠? 아, 갑자기 저기 뭐야, 그 이정현이 생각이 나갖고 이정현을 불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지금 나는 끝났으니까 이제 다음 출연자 섭외. 그래 맞아, 오빠. 아, 미안합니다. 아니 아니. 그래서 어쨌든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고 앞으로 스페이스 A 또 제이슨하고 또 새로 이렇게 그 멤버들하고 이제 새로운 곡도 좀 내고 방송 활동도 좀 많이 하고 네. 우리 좀 이제 기다리는 팬들이 많아요. 스페이스 A 방송에서 보고 싶어하는 뭐 자꾸 행사만 다니지 말고 돈독이 올랐니 너? 몇 년 안 남아서 이제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 팬들 기다리니까 이제 어쨌든 좀 활동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이슨 영상편지 제이슨하고 새로운 멤버한테 영상편지 앞으로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공연 좀 많이 쉬었으니까 이번 주부터 공연 있으니까 이제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하자 얘들아 다음에 또 오빠 더 흥하면 같이 나오자 현진이 형도 진영도 널 바라보라고